네, 지금부터 스피드 종목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가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 준비하셨습니다. 한 종목당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릴레이로 투자 포인트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종목명 먼저 공개가 되는데 그 종목명 보시고 아, 나 저 종목 평소에 관심 있었는데 저거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SB투자그룹의 손여루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께서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기대됩니다.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시죠. 먼저 이성웅 차장의 픽입니다. 첫 번째 에코프로비엠을 시작으로 LG이노텍, 해경케미칼, 아이패밀리 SC, MI텍 이렇게 다섯 가지 종목 준비하셨고요. 손여루 팀장의 픽은 티움바이오, 에브리봇, 네오위즈, SPC삼립, 삼성SI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시나요? 네, 오늘도 10가지의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 이제 에코프로비엠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뭐 지금 현재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거시적인 이벤트로 좀 많이 주가가 충돌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제 종목에 대한 집중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역시 뭐 이제 코스닥 안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비엠의 또 모멘텀이나 어떤 성장세를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우선 지금 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라는 부분은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실적에 대한 상향 추세를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2분기 매출 전망치를 지금 1조 원 가까이 지금 잡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좋게 보는 이유가 타당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NCA 이 양극재 같은 경우에 4월과 5월 달에 한국 수출량 데이터 같은 경우도 1분기 평균 대비해서 47% 이상 지금 증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원가 상승이나 그리고 이 공급망에 대한 우려감이 그전에 좀 2차전지 업체들한테 있었다고 한다면은 지금 그런 부분은 나오는 수치로 본다고 한다면 기우였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판가 같은 경우에도 20% 이상 상승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뭐 출하량이 계속 일정 수준 유지된다면은 마진 부분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에코프로비엠의 안정적인 실적에 대한 계단 상승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제 공장 같은 경우에도 4월 특히 4공장이 4월에 재가동되면서 5월 달에 지금 풀가동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면서 계단식 상승에 대한 기대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여루 팀장의 첫 번째 종목 티움바이오도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티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동산 희귀 난치성 진화에 대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신약 개발이 주업인 기업인데요.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시면은 뭐 위탁 개발, 뭐 CDO 사업이나 뭐 위탁 생산, 뭐 CMO 사업 등을 진행하는 자회사를 통해서 일부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뭐 기준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뭐 성장주에 대한 전반적인 투심이 좀 다소 위축되지만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CMO 기업에 의해서 그다음에 최근 진행되고 있는 끝났죠. 이제 바이오 USA에 따라서 신약 개발 관련 기업들도 좀 투심이 좀 투자자들 투심이 모이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티움바이오에서 진행하고 있는 면역 항암 물질인 TU218이 이제 뉴스가 나왔어요. 임상 시험 기간을 다음 달부터 한 곳에서 네 곳으로 진행하면서 임상 속도에 대한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요. 해당 이슈에 저번 주 금요일 날 외인과 계열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맥점을 잡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임상 1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떤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결과로 임상 3상까지 진행해서 진행되면서 금전적 모멘텀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키움 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명역항암제 자궁내막증 치료제에 대한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에다가 지금 자궁내막증 치료제가 올해 연말 안에 뭐 후보 물질이 기술 이전을 기대를 하면서 안정적인 실적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상으로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모습들이고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외인과 기관들이 저점 잡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켜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티움바이오 투자 포인트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이성우 차장의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이노텍인데요. 네. 네, 우선 알코프로의 BM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모멘텀 어떤 실적 추정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점점 예상이 되고 있고 하지만 역시 뭐 시장 상황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매수 타이밍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우선 카메라 모듈의 어떤 단가가 좀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마진 부분은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영업이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도 몇 달 전보다 계속 20% 이상은 지금 상회하는 그런 실적 추정치가 증권사에서 내놓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스마트폰에 대한 고가 특히 이제 어떤 중저가보다도 고가 스마트폰 쪽에서의 이 판매 부분이 훨씬 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은 역시 그 LG 이노텍 후명 어떤 3D 센싱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라기보다도 이 북미 쪽에서의 고객산의 이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되는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이러한 2분기 실적이나 어닝 서프라이즈는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장 부분 쪽에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 LG 이노텍 자체적으로도 뭐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에 대한 긍정적인 비유는 계속 유지되어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손열의 팀장의 다음 종목 에브리봇인데 이 종목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떨어지는 칼날 아닙니까? 우선 이제 성장주 관점에서는 좀 이런 경기 침체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해당 종목이 어떤 재무적인 안정성이나 성장성이 없다라고 하면 제가 감히 들고 올 수가 없었겠죠. 일단은 뭐 우선 오늘은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저번 주에 과대 납품이 발생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판단되고 오늘도 이제 뉴욕 선물 시장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좀 외인의 매도세가 나오면서 성장주 위주로 좀 강한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에브리봇을 지금 설명드린다고 해서 오늘 오후에 반드시 사기보다는 이번 주간을 기준으로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로봇 관련 종목들 이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서 새로운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쫓는 이제 원전과 더불어서 차세대 성장주로 좀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이 있는데 에브리봇 같은 경우는 이제 듀얼 스핀이라고 하죠. 이런 보급형 로봇을 가지고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어떤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제 업종 대비 주가 수익비율로 어떤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래도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실적을 통해서 안정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되고 있고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 이제 2021 상반기에는 보급형 로봇 청소기로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하반기부터는 이제 트리플 스핀을 장착한 RS350에 따라서 2022년 매출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향 ODM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에다가 이제 자율주행 수행까지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크로적인 악재 때문이지 기업 자체의 가치가 손실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이어서 이성 차장의 세 번째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태경 케미컬 말씀드릴 텐데요. 태경 케미컬은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이 태경 케미컬 같은 경우는 드라이 아이스뿐만 보다도 이제 액체 탄산이 어떻게 보면은 사업적인 면에서는 가장 큰 어떤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태경 케미컬 최근에 이제 탄산
부분에 대한 이 생산 부분이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 가격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태경 케미칼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수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에는 생각보다는 많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지금 현재 뭐 코로나19도 그렇지만은 이 탄산에 대한 생산 부분을 굉장히 좀 제한적으로 좀 가고 있죠. 글로벌적으로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정유화 공장 같은 경우에도 재보수가 1분기와 2분기 때 넘어가는 시점에 시작을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탄산에 대한 생산 부분은 계속해서 적은 상태에서 이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는 탄산가스에 대한 상승 여력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이거에 대한 수혜 부분은 그대로 실적과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19를 겪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뭐 신선식품에 대한 배달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수요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마켓컬리나 여러 가지 네. 기업들이 이제 캐파를 늘리는 추세를 본다고 한다면 이 태경 케미칼의 드라이스 수요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훈 차장의 종목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손여로 팀장의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게임즈 들고 오셨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네오위즈라는 종목입니다. 동산 온라인 모바일 게임 개발 유통을 담당하고 있고요. 게임 사이트인 이제 피망을 운영을 하는 것을 주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작년 NFT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된 이력이 있습니다. 최근에 게임 섹터 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떤 NFT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기존에 나오고 있는 실적, 그 다음에 신규 게임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희비가 갈리는 모습인데 네오위즈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19일 이후로 5월 20일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기관의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게임 섹터 내에서 가장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이유는 총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데요. 최근 웹보드 게임의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이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뉴스가 있고요. 한 달 이내, 이제 다음 달 이내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좀 네오위즈 안정적 실적을 갖다 주고 있는 게임이 이제 열혈강호가 있는데 이 열혈강호가 이제 NFT 사업이 포함된 열혈강호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좀 이목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신작 게임 이제 브라운더스트 앤 퍼즐이 사전 등록을 진행하면서 이 부문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모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본 게임사들이 주축되어서 만들어진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오아시스에 참여하면서 향후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이제 NFT 사업이 포함된 게임을 출시할 건데 그에 따른 탄탄함과 안정성을 갖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안정적인 실적과 업종대의 저평가 그리고 기관이 러브콜 꾸준히 보내고 있는 네오위즈 반드시 좀 지켜봐야 될 듯합니다. 네, 기관이 전 거래일까지 19거래일 연속 네오위즈 매수했다는 점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동안 중국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03%가량 하락하면서 3,315포인트에 출발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는 조금 더 깊게 밀렸습니다. 0.6%가량 내림세가 집계가 되면서 2,948포인트 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일본 증시도 역시나 오늘 하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0.5%가량 현 시각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아 증시 중에 우리 증시만 조금 더 깊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유가증권 시장 2% 넘게 하락하면서 2,386포인트 선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현재 구간 3%가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77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가 되면서 증시 하방 압력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 4천억 원 넘는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네, 시장 상황 좋지 않은 가운데 또 종목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이성웅 차장이 준비하셨는데 조금 낯선 기업이에요. 네, 네 아이패밀리 SC라는 네. 기업인데 뭐 아시겠지만 이제 웨딩 서비스를 원래는 본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하지만은 이제 한 4, 5년 거의 뭐 6년 됐죠. 6, 7년 전부터 이제 색조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면서 이쪽에서의 사업 부분의 비중이 제일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이제 아이웨딩이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쪽에서의 웨딩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토탈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었지만 지금 현재 뭐 색조 시장 화장품에 진출을 한 상태인데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이제 대부분 색조 화장품, 기초 화장품을 다 하는 그런 상황
상황에서 이 아이패밀리 웨딩 서비스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을 대부분 판매하는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그전에는 이 중국 쪽으로의 판매 비중이 많이 높았던 상태에서 지금은 일본 쪽으로 많이 넘어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화장품 업체들의 어떤 연관성이 매우 큰 상태에서 변동성을 많이 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빗겨나가서 이 일본 쪽에서의 판매에 대한 견고함, 그리고 이 중동 쪽으로의 진출을 봤을 때는 이 화장품 업체들 안에서도 중국 리스크에 덜 민감한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딩 서비스가 본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거리두기가 완전히 좀 완전히 완화가 되면서 이 주위에도 결혼식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럴 땐 본업의 웨딩 서비스에 대한 이 매출에 대한 상승 여력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웨딩 산업에 대한 회복 기대감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유로 팀장님,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제가 네 번째로 준비한 종목 SPC 삼립이라는 종목입니다. 혹시 앵커님 포켓몬만 드셔보셨나요? 네, 저... 그 편의점 저희 집 앞에 가위바위보 대결을 해가지고 주거든요. 네. 아 정말. 네. 저도 이제 포켓몬 빵을 네. 사 먹으려고 네.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제 종목 발굴차 이제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여전히 이제 SPC 삼립에 대한 수요는 견고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2월달과 3월달에 포켓몬 빵이 다시 한번 향수를 일으키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인플레이션 기대, 그리고 좀 인명사고도 있었죠. 뭐 빵을 먹고 버리는 것도 있고, 어떤 빵을 두고 좀 쟁탈을 벌이다가 인명사고 났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주가 약세를 보여줬고, 현재 그러한 약세가 충분히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11월 중순과 12월 중순에 기록했던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했던 구간까지 저렴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좀 우리 지금 방송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왔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러한 기대감과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도 2, 4분기 실적이 안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SP삼립이 향후 저평가 매력도 저평가 영역을 좀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재도 일단 2, 4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이제 210억 원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2022년 하반기에도 이제 베이커리 중심의 실적 개선이 어떤 맥분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을 어떤 상쇄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2022년 하반기에는 이제 야놀자 클라우드와 MOU를 통해서 어떤 유통이나 이런 어떤 효율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업종 대비해서는 어떤 재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2022년 2, 4분기와 네. 2020년 연간 실적을 네. 기준했을 때는 저평가 영역을 구가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SPC 산립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각각 한 종목씩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웅 차장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I텍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뭐 지난주 좀 매각 이슈가 좀 있으면서 주가가 좀 변동성을 좀 주었는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그 매각 이슈가 나온 시점에서 MI텍에 대한 기업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서 펀더멘탈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MI텍 같은 경우에는 이 비혈관용 스텐트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거의 100개국에 가깝게 이 비혈관용 스텐트를 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브라질에서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 1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뭐 고령 인구 또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 부분은 뭐 글로벌 추세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혈관용 스텐트에 대한 이 수요는 일정 수준 우상향으로 계속 좀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판가까지도 인상이 되는 시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PRQ가 같이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매출에 과 영업이익은 좋아진다.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영업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감소한 추세였기 때문에 어떻게 마진 부분은 더욱더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FDA의 여러 가지 스탠트에 대한 인허가를 지금 준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SP 상승 효과도 그렇지만은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매수 관점 접근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목 들어봤고요. 이어서 팀장님의 마지막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삼성 SDI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이제 뭐 자동차 전지, 뭐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의 에너지 솔루션 부분이 81%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를 생산 판매하는 전자 소재 분야가 19% 구성이 되어 있고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완성셀 3대 장주 하나입니다. 다른 완성셀 업체들에 비해서 뭐 저저번 주나 저번 주 같은 경우 이제 보수적인 투자 관점을 어느 정도 비판과 매매를 좀 받았다라고 하면은 서서히 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밝혔고요. 충남 천안 공장의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라인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현재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공급받고 있는데 그 수요가 충분하지 이제 그 수요가 충분한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따라 LG 에너지 솔루션에다가 삼성 SDI가 좀 부가적인 수혜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현재 삼성 SDI의 고객사인 최대 고객사인 BMW도 각형이 아닌 원통형을 사용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삼성 SDI 이런 원통형 배터리 진출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랑 삼성전기, 삼성 SDS와 이제 전기차 공동 개발 TF를 구성하면서 사실상 삼성에 대해서 뭐 전기차에 대해 긍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투자자들의 뷰가 있었는데 이런 뷰를 불식한 두 가지가 이슈가 나오면서 삼성 SDI는 다른 종목들과 좀 유사하게 좀 2022년 배터리향 실적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다른 종목들보다 상승세가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 10가지의 종목 이야기 나눠봤고요. 각 전문가의 탑픽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의 탑픽은 어떤 걸까요? 전 에코프로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58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47만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고요. 그럼 팀장님은요? 저는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삼성 SDI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실적이 크게 향상이 될 것이고요. SK 이노베이션보다는 주가가 부담되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천천히 모아가도 연말까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55만 원 이하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50만 원이지만 추가 매수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68만 5천 원을 잡고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